최근 오토바이 전복 사고로 도로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을 출근 중이던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륜 오토바이가 길가에 넘어져 있고 그 옆에는 한 중년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선글라스와 반팔 차림의 남성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위에 있는 해경들에게 무언가 지시합니다. 제주 해양경찰서 한림파출소에 근무하는 문현석 경장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제주시 한림항 인근 공터에서 주행하던 사륜 오토바이가 펜스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눈부위 등을 다쳐 바닥에 쓰러져 있던 상황. 야간 근무 출근길에 사고 현장을 발견한 문경장은 주저없이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식도 맥박도 없던 오토바이 운전자. 문경장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후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환자를 인계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달려오면서 환자 상태를 확인했는데 그 환자분이 의식이 없고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1분 정도 진행을 하고 그 심폐소생술 진행 도중에 그 환자분이 그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지속적인 안전조치 시행했습니다. 빠른 응급처치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직접 파출소를 찾아 음료수를 건네며 거듭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현장 바로 확인했을 때는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고 그 사고 난 그 환자분만 바라보고 바로 그 뛰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분 건강 상태가 양호하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촌각을 다투는 순간 망설임 없이 환자에게 달려간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의 이야기가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